무사! 순이야! 렛츠고! 출발 출발! 너무 좋아. 좋아. 벗을래요? 벗을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머리 깼어. 그냥 힘든 게 안 힘들어. 어때요? 너무 답답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더 할 수 있는데? 와, 했어. 900m 한 거예요, 900m. 올라갈까요? 힘들어. 그래도 대단하다. 완주한다, 무조건. 됐어. 완주한다, 완주해. 원래 수영 좀 했던 사람 같아요. 저 할머니랑 복지회관 하는 수영장이에요. 잘해. 아, 대단하다. 몇 분 나왔어요? 20분. 20분? 그럼 40분. 오, 좋은 거지. 40분이요? 그럼 40분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거지. 아, 물이 저기서 냄새 나서 이거 마시고 싶지도 않아. 이게 이런 변수에도 오길 잘한 거지. 제가 저 지하마 경기할 때 이거에 한 진짜 10배 이상 났어. 기분 나빠. 이거 바닷물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 아, 맞아. 입이 너무 짜. 네. 와, 물개네, 물개. 나오겠다. 아니 기록도 기록인데 동호인구 수영 1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여기에 지금 아니 1500이라고 안 떠 있어요. 몇 시간만 채워볼게. 와. 이게 원래 물에서 차는 시계는 안에 들어가면 GPS가 좀 유실돼요. 그래서 좀 덜 나와. 지금 1500 이상 한 거 맞아요. 냅둬 냅둬 냅둬. 냅둬 한 3km 하라 그래. 그래 남아 돌아 지금. 언니는 저 심폐면 진짜 다 하겠다.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조금 아깝다. 1520. 와. 근데 오픈워터 있다니까 딱 두 가지가 엄청 걱정되는 건 진짜 부표가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방향이 어딜 가는지를 모르겠어. 맞아. 두 번째는 물이 짜서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 그걸 연습해야 돼. 기록보다. 아쉽군. 많이 아쉽군. 언니 안 힘들어요? 아? 안 힘들어요? 아.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 너무 아쉬워. 시간이? 에이. 22km 코스예요. 22km. 첫 20km 도전이에요. 최장거리. 어리둥절. 저는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유희 선수랑 같이 뒤에서 천천히.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완주 목표. 안전하게. 수제! 소녀! 가은! 오케이. 완주합시다. 갈까요? 네. 렛츠고! 앞에 차 조심. 앞에 앞에. 우와. 와, 주현이 멋있다. 오케이. 우와, 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처음 타봐요, 어제. 해안가 처음이죠? 아, 네. 아, 너무 좋다. 우와, 경치 너무 예쁘다. 바다다.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어, 다들 여유가 있어. 굿. 너무 경치에 빠져있으면 또 안전에 위험하니까. 네. 근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죠, 저번보다. 네. 지금 맞바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든 거 맞죠? 맞아요. 지금 살짝 맞바람인데 다들 잘 타시네. 다들 잘 따라오시니까 속도 조금만 올릴게요. 네. 어, 속도 22.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아, 이제 살짝 언덕이니까 기아 조절하시고. 네. 와, 덥긴 덥다. 와. 열. 자, 여기 차 있어. 나와서. 나와서. 앞에 차 보이면 미리미리 나와야 돼요. 네. 앞에 차 보이면 미리미리 나와야 돼요. 네. 야, 가속 오락관 하는 것 같아. 우와, 3km 돌파. 3km 돌파입니다. 굿. 아, 다들 너무 잘 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지금 속도 24, 3 탈 정도면 사이클은 여유들이 있네. 50분 안에 타겠는데? 이나 지금 빨리 달리고 싶지? 어, 아니 괜찮아. 언제 지칠지 몰라. 이나가 쌤 체력이 진짜 네.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야. 그래서 철이 나구나. 그럼 뭐해, 클리셰도 멋있는데. 언니 너무 멋있어, 지금. 아니 확실히 클리셰 신으니까 허벅지가 덜 아픈 것 같은데? 4km밖에 안 됐구나. 지금 내가 클리 신었는데 힘듦이랑 네 힘듦이랑 비슷할걸? 야, 얘 허벅지 봐라. 너 선생님 앞질러서 가. 아이, 앞질러서 못 가. 나 먼저 가 있을게. 어? 오, 좋아요, 좋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잘 타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한번 앞에 가볼까요? 제가 자세 한번 봐드릴게요. 어, 좋아요. 네. 잘 타요, 잘 타. 흠잡을 데가 없어. 정말요? 네. 이나야, 너 폭발적으로 달려봐. 오케이. 쟤는 35도 가능해요. 행복해, 행복해. 이나가. 네. 진짜 체력 괴물이거든요? 아, 너무 잘 타는데? 근데 클리슈즈 신고 처음이잖아요. 네, 와. 훨씬 편한데? 허벅지가 무리가 안 가요. 아, 난 역시 장비빨인가 봐요, 쌤. 자, 멋있게 탈게. 어때, 멋있죠? 지금 너무 멋있지? 깔롱박, 깔롱. 깔롱지기지.
기분 너무 좋아. 딱 여기까지만 타면 좋겠어. 지금 좋을 때 끝내고 싶어. 오야! 엄청 빨리 달리네. 다들 장난 아니에요.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꾸준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타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이 바람이 진짜 힘들다. 천천히. 신호, 신호. 천천히 아. 클립 빼는 거 준비. 오케이. 천천히 아. 클립 빼는 거 준비. 오케이. 오케이, 클립 빼는 거 준비. 뺐어. 와우. 실전, 실전. 클립 실전? 뺐어, 클립 뺐어. 와, 다시 초록불. 우리 자전거 도로로 가요. 자전거 도로 이번엔 오른쪽. 너무 좋아, 클립. 야, 이제 300m 후에 10km. 오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너무 재밌잖아. 벌써 13km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35분 경과고요. 20km를 1시간 안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격 일정하게 유지해서 한번 와봐요. 네. 이제 거의 절반 탔으니까. 네. 좋아, 좋아. 야, 바람이, 맞바람이 엄청 심한데도 다들 잘 타시네. 뒤에 차. 맨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파이팅!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마셔 되나?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마셔 되나? 마셔 되나? 물 마시고 싶어요? 오. 와, 너무 마시고 싶었어. 타면서 마시네요? 아유, 이 정도는.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느낌 이상해, 잠깐만요. 이렇게 앉고 있다니까. 들어서. 아, 쎄,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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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아, 물 마셨어. 대박.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네. 이제 오르막 나와요. 아, 마이 갓. 오르막 나오니까 오르막에서 페이스 조절 잘해서 가야 돼요. 잘해서. 아, 물 마셔야 돼, 그럼. 지금 바람까지 부는데 언덕이면 기어를 더 가볍게 해야지. 하나 더 가볍게 해도 돼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잘 가죠. Let's go.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기아, 기아. 좋아. 아, 오르막길에 맞바람 빡센데? 나 오르막길 계속 있어. 발가락이 진짜 겁나 저린데?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아니, 이 나랑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쟤 괴물이야. 쟤는 기계인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쏜다. 와, 괴물. 가자! 너무 행복해.
1등 하는 이유를 알겠네.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에. 여기 끝이야? 네, 100m만 더 가면 돼요. 선생님, 왼쪽을 보고 나가셔야죠. 자, 천천히. 천천히? 조절하면서 컨트롤 빨리 가고 싶은데? 이 힘을 받아야죠. 오! 아드레날린. 아, 난리 났다. 아, 난리 난다, 난리 나. 세계 선수권이다. 오케이. 아, 나 여기 와봤어. 아, 해외. 무슨 해외 온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 속도로 쭉 가봐요. 주연, 꽝! 렛츠 고! 아, 아드레날린 촉진되는 곳이다. 아, 아직까지 할만해요. 갑니다, 영웅.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우리가 목표했던 1시간 안으로 탔어요. 와, 와, 근데 20km 탈만해. 힘들지 않았어. 다 같이 타서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타셔서 놀랬어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20km는 탈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5km까지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40km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나님은 힘을 썼다가 안 썼다가 힘을 안 썼다가 맞아, 썼다가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만 없애면 40km도 완주하는 데 무리가 없죠. 아니 얘가 너가 너무 빠르니까 너를 쫓아가려고 나도 힘을 빡 썼다가 너 어디까지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번에 양평 때 너무 내 페이스를 몰라. 어디까지 내가 힘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입장해주세요. 200, 200, 200씩 타요? 가자. 화이팅! 잘 하고. 준비됐습니까? 네! 자, 화이팅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하시고. 자,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시고. 출발! 가자! 좋아, 68m, 70! 좋아, 80! 좋아! 고수가 돼. 좋아! 가자! 네, 와. 100m! 호흡하고, 호흡하세요, 호흡해. 숨 쉬어, 좋아. 숨 쉬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나야, 너 잘하고 있어! 오, 대박, 대박! 와. 이나야, 너 잘하고 있어! 오, 잘하시는데? 오, 진짜 내 탄다. 힘 진짜 좋죠? 이나야, 너 잘하고 있어! 와, 대박, 대박! 바핑, 바핑, 바핑! 대박! 아!
전에 바꾸자. 언니 10m. 언니 멈춰. 길게. 누나 모아주죠. 니가 누가 좀 말려봐. 파이팅! 니네 몸 풀어, 몸 풀어. 올라갔다. 마지막. 안나. 가자. 쭉. 가자. 니네 아이템. 니네 호흡. 충분해. 역전. 제복이 형 비싸. 좋다. 가자. 갔다. 제복이 형 비싸. 17. 파이팅. 이거 됐다. 언니 바꾸자. 가자. 자, 마지막 100m. 100m. 자, 화이팅. 10m밖에 차이 안 나. 10m밖에 차이 안 나. 마지막 대결 에어바이크 적당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파이팅. 우리 사이클 에이스 주연아 보여줘. 언니 다른 거 보여줘. 다섯 번에서 한 번이라도 1등 해보자. 보여줘. 난리 나는 거야. 무쇠 소녀. 무쇠 소녀.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하시고. 파이팅. 가자! 리더 좋아요. 와, 잘 탄다. 너무 잘 타. 내려와. 달려. 오케이. 그렇죠. 어, 좋다. 너무 좋다. 오래 걸린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오케이. 약간. 아, 교체 엄청 빠르다. 좋다. 내려. 짧게 교체. 마지막이야. 그렇지. 짧게 치고 바로 맞아야 돼. 대박. 이거 2등 하겠다. 어찌됐건 간에 해도 우리 4위니까 유도팀입니다. 아쉽게 4위를 했습니다. 우리 4등이야? 세계에서 막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이랑 우리랑 잘 합시다. 세계 선정. 이걸로 연습해. 여기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해야 5에서 7 사이마다 교대할 것 같아요. 오래 타는 게 아니니까 5, 7이면 거의 한 10초, 20초 탄다 생각하는 거니까 하잖아. 그러면 그냥 하고 그냥 나와야 돼. 얘 딱 빠져주고 오케이. 다음 사람이 여기서
오케이. 이거 정해.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연습. 이거 연습 안 되면 아무리 잘 타도 여기서 다 끝나. 오, 좋다. 오, 좋다. 아니, 근데 하는 거야, 무슨, 이 민첩성은 무슨... 우리가 제일 빠를 거고, 이 체인지. 우리는 팀웍이 있잖아. 셋, 소녀, 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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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20쪽에 막 밟아, 고개 흔들면서, 고개 흔들면서. 오, 완전 2등, 완전 2등. 힘차게 따라한다, 힘차게 따라. 내려와, 내려와. 이거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교체한 시간이, 교체한 시간이 없어, 우리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어? 아슬아슬! 하! 오! 야! 제! 교체, 교체. 교체가 어려운데. 자! 내려, 내려, 내려! 한 번씩, 아! 한 번씩. 10초 맞추지? 짧게 교대. 마지막이야. 다 했어! 빨리, 빨리, 빨리 더, 더! 야! 1등 한 거 아니야? 하트, 하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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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야! 계속! 와우! 좋아, 5칼로리만 더! 다 했어, 다 했어, 다, 5! 6! 나 뒤로 봐줘야 돼. 9! 마지막, 마지막! 9! 1, 1, 1, 1! 유도 댓글! 멋있었어. 와, 정말 사실 피지컬하면 유도잖아요. 계속 1위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오늘 한 이 와드가 어땠는지 한번. 현역 선수들도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서 있지 못하겠어. 네? 서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이게 유도 훈련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와. 그 정도로 지옥의 훈련을 같이 하신 분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진선 씨, 이게 2위? 어떤 저력이 나와서 2위를 하신 건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분들 세계적인 예. 이력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저희 투명인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그냥 여기서 죽자. 예. 이런 각오를 했죠. 근데 진짜 오늘 거의 뭐 파리올림픽을 다시 보는 느낌처럼 정말 정말 너무 아, 열정을 너무 느껴서 이거 보시면서 바로 지금 체육관 나갈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박수 마치면서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애, 장애, 우리 장하다. 진짜 광기 그 자체였어. 진짜 우리끼리 장애한다고 최고였어. 우리끼리 웃을 줄이야. 모세소녀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나 선수. 지금 52초 2치 갈 때 올 때 55초 89. 근데 제가 시험을 초등학교 때 해서 안 해봤는데. 아, 그래도 해봤다는 거에 희망을 가질게. 그리고 얘는 운동 천재예요. 진짜 운동 천재. 준비됐어요? 네. 준비. 고! 25초. 어, 스무스에 좋아. 우와. 어! 우와. 여기서 진짜 이제 좀 힘을
힘을 빼고 천천히 하고 킥 좀 박으면은 충분하겠는데? 아니 지금 팔 물 잡는 것도 하는 거 같은데? 팔 좀 쪼그려서? 우와! 몇 초예요? 엄청 빨라요. 몇 초예요? 23초 92에 네. 올 때 28초 6이에요. 와. 근데 지금은 조금 빨리 한 거니까 네. 이거를 페이스 조절하는 거를 배우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시험을 배워야 돼. 너무 잘하시고. 이 정도 속도가 1분 40초, 30초인데 40초. 역시 기공대. 대박이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마무리로 배운 거 한 번씩 갔다 와서 계속 이제 얼마 성장할 수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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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잘하는 분들은 머리가 거의 안 들려. 와, 이거 잠깐 들려, 잠깐. 근데 지금 유희 씨도 저한테 배울 게 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배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배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작곡이 네 번에 한 번씩 춤을 추는데 초딩에서는 초딩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하기 어려워서 계속 숨을 쉬시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맞죠. 이나 선수님도 여기서 또 오케이. 또. 어우, 아까보다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오, 머리가 많이 안 들려. 어우, 또 많이 잘하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아니, 무슨. 아니. 너무 좋아요. 버피 테스트라고 테스트라고 예. 버피? 이게 전신 운동이면서 유산소인데 근력도 돼요. 한번 다섯 개 정도 보여드리면 하나. 와 진짜 대박이다. 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책 좀 봐요. 그냥 편안하게 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제 뭐 밑에 뭐 들어갔으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랑 가슴까지 닿이는 네, 그렇죠. 게. 그렇죠. 가슴 터치가 안 되면 노래 인정 안 하는 거. 안 네.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3분 동안 버피 테스트를 내가 몇 개 할 수 있는지 네, 본인의 위치를 한번 아는 거예요. 3분이나요? 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요. 아 얼마나 네. 하느냐? 얼마나 하는 거니까 동시지네. 억지로 하지 말고 동시에서 내가 그냥 몇 개 하는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안 쉴 수도 있고. 자, 3분 동안 하겠습니다. FM으로, 자, FM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습니다. 3분이 진짜 힘들면 긴데. 쉬엄쉬엄 하겠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오.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터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유희 씨처럼 손 터치하면 좋아요. 30초 경과. 네.
손 터치. 와, 대박. 기계다, 기계. 와. 유희 씨 지금 안 쉬고 있어요. 와. 확실히 수영을 오래 하셔가지고, 유산소가. 똑같은 시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대박이다. 유현이 미쳤어. 우와. 좋아요. 야, 뭐 여기. 기계야, 뭐야. 와. 어, 신발 벗고. 아, 너무, 진짜. 너무 불편해. 이거 뭐야? 힘들면 쉬셔도 되지만, 예, 예. 15초! 마지막 15초! 자, 한 개씩 더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거기까지! 거기까지! 와. 와. 아, 근데 진짜, 와, 대박이다. 안 되겠다, 서린 삼정.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클 타시면 돼요. 타시면 돼요. 아, 근데 제가, 그, 격투기에서도 수영선수 출신의 선수가 있는데, 확실히 수영선수 출신들은 어떤 체력적인 거에서 달라요, 확실히. 유희 씨 거의 기계처럼 진짜?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하셨어요. 아, 와. 언니 짱. 아, 왜 한 번도 안 쉬어. 이게 쉬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쉬었어. 나도 그 생각을 자,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일단은 4위 발표하겠습니다. 예, 아쉽게 진서연 씨가 4위. 네. 예, 29개. 아, 진짜? 잘하셨어요. 몇 개를 한 거야, 너네. 와, 진짜 맛있다. 자, 3위. 오, 의외로 잘하신 거예요. 박주현 씨 3위. 3위? 아니, 많이 못한 줄 알았는데 본인만의 방법으로 네. 32개 하셨어요. 자, 그리고 와 2위 서리나 씨. 개수 무려 38개. 와 언니 몇 개를 한 거예요? 아니, 와. 아니 중간에 신발 벗으면서까지 하는 이 열정이 지금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열정이 있으면 또 성장하고 확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위는 와, 개일까? 거의 뭐 크로스핏 선주인 줄 알았어요. 유희 씨, 진짜? 무려 40개. 우와, 너랑 차이 없어. 와, 진짜 멋있다. 와, 5분 했으면 거의 진짜 70, 80개 한 건데 계속 박수 치면서 FM으로 한 번도 안 쉬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말 너무 잘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옆에서. 야. 자, 두 번째로 진행할 테스트 항목은 민첩성입니다. 어? 철인 3종이랑 민첩성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제가 오늘 해보니까 물속에서든지 도로 위에서든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첩성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민첩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다리 훈련인데 사다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0가지 이상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 진짜요? 제가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따라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통과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못하면 숭부리당당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상해 좀. 자, 네?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번 들어가요. 하나. 같은 칸 안에 두 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늘 하는 거죠.
네. 혹시 누가 먼저 도전을 해보실지? 야, 민첩성. 네. 우리 드리블. 투샷이야, 너 진짜. 전 많이요. 이거 진짜 올라가. 투샷이야, 너 축구하지. 이거 약간 드리블 같이 그래. 생겼는데? 우리 슛돌이야. 아, 나 축구도 못하는데. 자. 축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니까 막 훈련 영상 같은데. 따따따따. 오! 맞아, 맞아, 맞아. 네. 시작. 오! 와! 야! 아니고 아니 자 일단은 발이 안 보였어 일단은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아 근데 왜 웃어 웃기죠 저 지금 미안한데 오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얘 뭐하는 애야? 아니 네가 근데 이나야 네가 되게 못할 거 아 못할 거 같은데 이러다 갑자기 와 이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나야 그러니까 너 폼이랑 다 좋아 아니 그러니까 되게 선수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이나가 운동할 때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 나 축구도 못하는데 아니 잠깐만 선생님 이 칸이에요? 예. 네. 무조건 해, 무조건. 다리가 너무 길어. 어, 좋다. 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 끝까지 가. 오. 신발 때문에 그래, 신발 때문에. 어우, 가벼워라. 어우, 진짜 가볍다. 근데 서현 씨는 확실히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할 때 선생님들이 아, 여기 지금 자극 느끼면서 하세요. 이게 몸에 배서. 이거 할 때도 잠깐 힘을 줘서 다 힘을 느끼고. 근성장 이게 몸에 뱄어 맞아 맞아 네. 근데 이걸 좀 이런 걸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뭐 힘들지 않은 거 유연성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은 볼게요 일단 얼마나 없는지 봐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네 아빠 5.6 유 씨 가자 아 12.8 쭉 오오오 와 19.2 이나 진짜 자. 유연하잖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잠깐만 0부터 자 에스 해보겠습니다 야 너 유연성까지 좋으면 너 진짜 사기 아니 근데 사기캐야 시작 17.6 와 깜짝 놀랐어 입술 찢었어 지금 와, 얘는 다 못한다고 해놓고 27.6 와 운동 타고났는데 진짜? 진짜 미쳤다 아니, 나도 놀랐어 혹시 그 스쿼트 다리 굽는 거 운동 거 같은데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해봤어 와 이거 진짜 안 해봤는데 어? 그렇지 오! 오! 와! 아니! 너 발레리나 같아. 아니! 아니, 운동 어렸을 때 좀 타고난 그게 있나요? 아니. 좋아하는데 잘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 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오각형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제일 잡힌 것 같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 다음 테스트는 근력 테스트입니다. 3대 운동이라고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남성분들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3대 500 세 개 합쳐서 500kg 이상 들면 뭐 좀 센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서현 씨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50이면 대박이에요. PT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죠? 한 15년? 오! 15년, 네, 데드리프트. 자, 주고, 무릎 쥐고 집중하고, 천천히.
던지세요, 들면은. 오, 던져, 던져, 그냥 던져, 손 넣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멋있다. 35호 갑니다. 네, 60 갈게, 6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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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멋있어. 엄마, 힘 퍼줘. 오. 아, 여기가 진짜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무게 한 번도 안 쳐봤어요. 무게 안 쳐봤어요. 저도 무게 안 쳐봤어. 이게 3대 운동을 갑자기 하면 다쳐요. 아... 그래서 스쿼트는 현현 씨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오케이. 으악. 오, 오케이. 안 돼. 와, 이거 안 돼. 오케이, 안 돼, 안 돼. 이걸 어떻게 했대요? 이걸 어떻게 했대, 언니?